며칠 전 마블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블 팬들이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보러 갈 수 있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공개를 앞두고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워터밤에 깜짝 출연하며 영화 홍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데드풀 이후 공개될 작품 라인업도 짱짱한데요.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팔콘이 이어받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을 환장하게 말아먹어서 제목이 판타스틱 4인지 아니면 네 번째 실사와라 이번에야말로 성공할지 기대되는 판타스틱 4, 그리고 영화를 비디오로 보거나 TV로 영화 채널을 보던 낭만의 세대에게 히어로 영화를 각인시킨 블레이드 리부트. Night's just getting started. 마블 페이지에 대미를 장식해주는 어벤져스 시리즈, 더캉 다이너스티와 시크릿 워즈 등 엄청 큰 것들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오늘은 앞으로 어떤 마블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이 기다리고 있는지 개봉 순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Let's f***ing go. 먼저 곧 공개될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마블이 연속으로 병크를 터뜨리며 도망갔던 팬들조차 이 영화는 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로건에서 울버린이 공식적으로 사망하며 휴 잭맨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가 울버린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마블 이전 최고의 히어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엑스맨 시리즈 빌런들이 출연이 예정되어 있죠. Sabretooth, ready to die. 심지어 이 영상에서 울버린이 다음 차례는 누구냐고 묻는데 Who's next? 추억 소환 한번 지리게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데드풀과 울버린은 마블이 개같이 멸망하고 있을 때 탄생한 걸작 로키와의 연결점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마블 팬이었던 많은 유튜버분들이 최근 마블에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을 먼저 본 후기가 칭찬 일색으로 도배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On your left. 마블 최후의 보루이자 마블 구세주의 영화 I'm the Messiah, Marvel Jesus. 디즈니가 감히 건드려서 망해서는 안 되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은 7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거사 올 얼롱입니다. 에거사 올 얼롱은 MCU의 첫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완다비전의 스핀오프 작품인데요. 완다비전이 공개되었을 당시 많은 마블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 드라마에 등장한 빌런이자 MCU 세계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인 에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에거사는 완다비전 마지막화에서 각성한 완다에게 모든 힘을 빼앗겼고 완다의 정신조종에 걸려 기억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에거사를 뒤로하고 완다는 어딘가로 잠적했죠. 이번에 공개되는 에거사 올얼롱에선 모종의 이유로 에거사에게 건 마법이 풀리고 에거사는 다른 마녀들을 만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죠. Claw your way out.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을 멀티버스에서 완다가 흑마법이 든 고서 다크홀드를 건드리며 흑화했다가 차베제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차리는데요. 완다는 다크홀드를 없애기 위해 유적을 무너뜨리며 자신도 함께 깔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에거사에게 건 마법이 풀린 것으로 보이죠. 이번 드라마는 무려 9부작으로 제작된 만큼 에거사가 MCU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그녀와 새롭게 추가되는 마녀들이 멀티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거사 올 얼롱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9월 18일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We are We are How fast do you think you can get that thing to go without killing it? 엄청난 비주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베놈3입니다. 베놈은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뇌를 비우고 보기 좋은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베놈의 마지막 영화로 더 라스트 댄스라는 부제가 붙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더맨 노웨이온 마지막에 베놈의 몸 일부가 마블 유니버스에 떨어지며 스파이더맨이 베놈에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베놈은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스파이더버스인 SSU 세계관 속 캐릭터이며 베놈이 몸의 일부를 떨어뜨린 세계관은 마블의 세계관 MCU입니다. 그리고 베놈은 MCU 세계관에서 다시 SSU 세계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한다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아닌 샘 스파 혹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안 그래도 2024년 초 앤드류 가필드가 솔로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에 복귀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의 빌런 리자드 박사가 등장하며 어스파가 출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죠. 베놈3 또한 많은 분들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놈3는 10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What happened that day?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숙적, 크레이븐 더 헌터입니다.
스파이더맨 찐팬들 사이에서 크레이븐 더 헌터는 스파이더맨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빌런들은 각자 원하는 목표가 있고 스파이더맨이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라면 크레이븐에게 스파이더맨은 사냥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이 크레이븐 더 헌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룰 예정이며 기존의 밝은 분위기를 보여준 마블보다 조금은 DC 유니버스에 가깝게 묵직한 분위기를 선보일 예정이죠. 게다가 퀵실버 역을 맡았던 에런 테일러 존슨이 크레이븐 역을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 크레이븐 더 헌터가 마담웹 이후로 개봉하는 마블 소니 픽처스 영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혹시나 마담웹을 보면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중인 마블 팬이 있다면 게다가 원작에서 크레이븐은 마담웹을 납치해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스파이더맨을 위기에 빠뜨린 만큼 크레이븐 더 헌터가 마담웹과 연계될 최악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크레이븐 더 헌터는 원래 2023년 1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무려 2년이나 밀린 12월에 개봉되는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마블이 팬들을 밀어내는 영화가 될지 아니면 팬들을 당기는 영화가 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즈 오브 아칸다 소식입니다.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발견된 비브라늄으로 수많은 기술을 늘려나갔기 때문인데요.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광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브라늄을 노렸습니다. 무기밀매상 율리시스 클로부터 심지어 세계 강국들은 특수부대를 잠입시켜 비브라늄을 빼돌리려 했죠. 그리고 비브라늄은 아이언맨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손에 들어갈 정도로 몇십 년 전 과거부터 꽤 많은 곳에 유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즈 오브 와칸다에선 전 세계에 퍼진 비브라늄 유물을 와칸다 전사들이 회수하는 내용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신기하게도 와디프처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블 최초로 애니메이션이 MCU 세계관과 직접 연계되는 시리즈가 될 것이라 발표했죠. MCU 세계관과 직접 연계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마블 페이지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기존의 블랙팬서 시리즈의 캐릭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아이언하트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마블 이세 새끼들이 아이언하트 드라마를 제작 중인 걸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되는 애니메이션이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의외로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하죠. 아이즈 오브 와칸다는 11월에 공개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025년 개봉작인데요. 마블의 2025년 첫 작품은 바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아이언맨과 달리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희생 끝에 드디어 아이언맨처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어벤져스를 은퇴했죠. 그리고 팔콘에게 방패를 넘겨주며 팔콘이 제2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How does it feel? Like it's someone else's. It isn't. I'll do my best. 그런데 팔콘의 경우 스티브 로저스처럼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라는 타이틀을 단 영화인 만큼 더 강력한 볼거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에 걸맞게 레드헐크 등장 루머가 돌고 있으며 로스 장군 역할을 맡은 해리슨 포드가 레드헐크일 것이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헐크가 출연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레드헐크보단 리더라는 빌런이 등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상처에 헐크의 피가 떨어지며 변이를 일으키는 박사. You don't understand a word I'm saying, but... 세뮤얼 스턴스의 출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지능을 얻는데요. 이와 완벽히 반대로 슈퍼파워를 얻게 된 헐크의 숙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리더 등장 확정에 헐크 등장 루머까지 돌며 사실상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의 메인 빌런은 리더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이죠. 과연 이번 영화에서 팔콘이 제2의 캡틴 아메리카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되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2025년 2월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어데블 본 어게인입니다. 만약 아주 예전 영화인 데어데블을 보신 분들에겐 익숙하겠지만 마블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웬 잡히어로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에서 메인급 히어로 취급을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꾸준히 드라마로 제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개 시즌 무려 39부작의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게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피터 파커의 변호사로 깜짝 등장하기도 하고 How did you just do that? 쉬헐크의 등장에 뜬금 로맨틱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죠. Matt?
이 외에도 MCU 세계관의 히어로 시리즈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모습을 비추며 마블 팬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데어데블이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지며 예전 영화 속 데어데블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작품으로 MCU 세계관에서 더 큰 입지를 다지게 될지 혹은 슈퍼히어로 외전급으로 남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데어데블 본 어게인은 2025년 3월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블 페이지 5를 장식하게 될 썬더볼츠입니다. 먼저 어벤져스를 불러모은 퓨리처럼 흑막에 쌓인 캐릭터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이 등장합니다. 짧게 발렌티나로 줄여서 얘기하면 발렌티나는 차기 블랙 위도우가 된 옐레나 벨로바, 윈터 솔저인 버키 반즈, 레드 가디언 알렉세이, 짭 캡틴 아메리카 존 워커, 고스트, 에이바스타, 태스크마스터 안토니아 드레이코프 등을 모아 썬더볼츠라는 이름으로 어떤 임무에 투입시키려 하는데요. 루머에 의하면 썬더볼츠를 괴멸시킬 임무였으며 썬더볼츠가 발렌티나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스토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서브 히어로 혹은 사이드킥 정도로 볼 수 있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왜 페이즈5를 장식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자칫하면 그나마 회복세에 접어든 MCU를 다시 한번 무너뜨릴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선정된 만큼 다음 페이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한 스토리가 등장할 것이 예상되며 썬더볼츠는 2025년 5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의 시작을 맡게 된 판타스틱4입니다. 판타스틱4는 정말 비운의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1994년 첫 실사화 작품이 나왔고 2005년엔 두 번째 실사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맡았던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기도 하고 당시에 가장 핫했던 배우 제시카 알바가 등장하며 매우 괜찮은 영화였고 이에 힘입어 2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실사화 영화입니다. 세 번째 판타스틱4는 2015년에 개봉했는데 무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앤트맨이 개봉했던 마블 전성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을 썼으면 마블 팬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이 많고 전 이 영화를 봤는데도 기억에서 삭제되었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심지어 영화 평론가로 유명한 이동진은 별점 1개와 함께 슈퍼히어로 장르의 밑바닥이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판타스틱4가 마블 페이지 6의 시작을 맡았기에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판타스틱4 소품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전 실패에서 배울 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점들을 보완해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특히 판타스틱4는 원작 코믹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엔 대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환장할 것 같은 판타스틱4, 이 영화는 2025년 7월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 블레이드 리부트 소식입니다. 블레이드는 과거 1998년 전설적인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연을 맡아 개봉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B급 정도로 보이겠지만 그 당시엔 화려한 액션에 더해 액션과 찰떡인 BGM 선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뱀파이어 소재가 유행이었는데 여기에 히어로를 더하고 약간의 공포, 호러 느낌까지 합쳐지며 어릴 때 채널을 돌리다가 블레이드가 나오면 그대로 멈춰서 끝까지 보게 되었고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요. 이 블레이드가 마블에서 리부트 된다는 소식에 반가운 한편 걱정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은 잔인하고 다크한 히어로인 블레이드인데 디즈니에 들어가버린 마블이 과연 블레이드를 잘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요. 블레이드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R등급으로 제작되는 것이 확정되며 진짜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터널스 마지막 장면에서 목소리만 등장했음에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Sure you're ready for that, Mr. Whitman?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인 마호샬라 알리가 블레이드를 맡았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었죠. 이터널스에 등장한 흑검 에보니 블레이드와 관련이 있는 데다가 원작에선 닥터 스트레인지와 연결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리부트에서 더 큰 스케일로 돌아올 것이 예상되며 마블 팬 입장에서 페이지 6 영화 중 가장 기대를 해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는 2025년 11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페이지 6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그리고 시크릿 워즈까지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는 로키 시리즈에서 계속 존재하는 자가 죽으며 앤트맨 3편에 등장한 캉처럼 정복자 기질을 가진 캉들이 무더기로 나타날 예정인데요. 수많은 멀티버스에서 다양한 캉이 등장하는 만큼 캉 다이너스티에는 무려 60명의 히어로가 출연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멀티버스 사가를 마무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을 보여줄 예정이죠. 그리고 캉을 쓰러뜨리더라도 수많은 멀티버스가 겹치는 인커전이 발생하며 이 내용이 곧 시크릿 워즈로 이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이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블은 엔드게임 이후로 나락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블 팬이었던 입장에서 최근에 의리 차원으로 더 마블스와
마담웹을 봤는데 더 맵을 쓰는 중간에 자꾸 잠이 와서 3번 시도한 끝에 겨우 안주했으며 마담웹은 진짜 이거 2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별로였을 영화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망작들을 내보내며 마블이 망했나 싶을 때쯤 마블은 항상 밀당을 해왔습니다. 비장의 카드인 3파이더맨을 출격시키며 마블 팬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줬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그리고 마블이 처참히 무너지기 전 작품들에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것을 넘어 수작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로키가 있었죠. 최근 마블 영화가 단순하게 PC로 인해 망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영화가 재미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히어로 영화의 핵심인 히어로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진 채로 힘자랑 영화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Hey, Black Girl Magic! 그러나 로키는 히어로 영화의 핵심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For you, for all of us. 여자 로키, 흑인 로키, 악어 로키 등 어떻게 보면 PC 요소인 점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데에 그 어떤 지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블의 예전 감성이 그리운 팬이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의 신 로키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로키와 같은 걸작도 있고 곧 개봉할 작품들을 따라잡기 위해 디즈니 플러스에서 몰아보고 싶더라도 구독료가 비싸서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4,000원대로 단기간 속성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마블 스튜디오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놓다가도 다시 한번 이 개같은 아이언하트는 포기하지 않고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데 진짜 밀당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블 관련 소식을 종종 들고 올 예정이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